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성욕은 후손을 낳고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한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성욕은 생물의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해왔습니다. 성욕은 신경계, 호르몬, 유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신경계는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신호를 전달하고 호르몬은 성적 발달과 성적 욕구를 조절합니다. 유전은 성적 매력과 성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성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욕은 다음과 같은 진화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후손을 낳고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생성. 환경 변화에 적응.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성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성적 선택은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대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젊고 건강한 외모는 성적 매력으로 여겨지며, 이는 건강한 후손을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성적 선택을 통해 보존됩니다. 자연 선택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은 후손을 낳고 그 후손에게도 유리한 특성이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성적 욕구가 강한 개체는 더 많은 후손을 낳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후손에게도 성적 욕구가 강한 특성이 전달됩니다. 종족 번식에 대한 보상 이론은 성욕이 종족 번식을 위한 행동을 유도하는 보상 체계의 결과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성관계는 성적 쾌락과 같은 보상을 제공하며 이러한 보상은 성욕을 강화합니다. 성적 쾌락은 성관계를 통해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쾌감입니다. 성적 쾌락은 성욕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종족 번식에 대한 보상 이론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욕은 생존과 번식의 필수적인 욕구입니다. 성욕은 성적 매력에 의해 유발됩니다. 성욕은 성관계를 통해 강화됩니다. 성적으로 끌리는 요소는 종족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적으로 끌리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개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개체,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개체. 예를 들어, 젊고 건강한 외모는 성적으로 매력으로 여겨지며 이는 건강한 후손을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개체는 환경 변화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적으로 끌리는 요소는 종족의 건강과 생존에 기여합니다. 이론과 현실 간 간극.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성욕은 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자연 선택 과정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경험에서는 성욕이 단순히 번식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며 다양한 복잡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론과 현실 간에는 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성욕은 단순히 생존과 번식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인 요소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대, 도덕적 가치, 문화적 제약 등은 성욕을 제한하거나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욕망과 실제 상호작용에서의 섹스 동기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인간은 복잡한 심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욕은 단순한 생리적 동기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욕망과 실제 상호작용에서의 섹스 동기는 각 개인의 심리적인 요소, 경험, 가치관 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성적 취향, 정서적인 욕구, 인간관계의 복잡성 등은 성욕과 실제 섹스 동기 사이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성욕은 단순한 번식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쾌락과 만족감을 주는 요소로도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은 섹스를 단순히 번식을 위한 행위로만 보지 않고 쾌락과 연결된 경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욕과 실제 상호작용에서의 섹스 동기 사이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성욕은 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인 경험에서는 성욕은 사회적, 문화적인 요소와 개인의 심리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이론과 실제 간에는 간극이 발생하며 개인의 욕망과 실제 상호작용에서의 섹스 동기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욕과 개인적 욕망의 차이. 성욕과 개인적 욕망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욕은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번식과 생존에 필요한 동기와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종의 번식 전략과 관련되어 있으며 생식적인 자극과 관련된 요소에 의해 형성됩니다. 반면에 개인적 욕망은 개인의 성적인 욕구와 선호도에 기반한 개인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 개인의 성적인 취향, 정서적인 욕구, 개인적인 경험 등에 따라 형성됩니다. 개인적 욕망은 개인의 성적인 삶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화생물학적인 설명은 성욕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와 경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개인적 욕망의 본질적 동기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욕망은 복잡한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며 각 개인의 개성과 경험에 따라 형성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의 욕망이 다양하고 개별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섹스로 이끄는 현실적 욕망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이 부족한 이유는 각 개인의 경험과 성격, 문화적 배경 등이 섹스에 대한 욕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인 욕구와 선호도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다양한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성욕은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번식과 생존에 필요한 동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개인적 욕망은 각 개인의 성적인 욕구와 선호도에 기반한 개인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진화생물학적인 설명은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할 수 있지만 개인적 욕망의 본질적 동기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개인의 경험과 성격, 문화적 배경 등이 섹스에 대한 욕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욕과 섹스의 진화적 측면과 개인적 욕망의 복잡성, 간의 괴리성은 우리의 행동과 욕망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진화적인 관점에서 성욕과 섹스의 기원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욕망은 각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상호작용에서의 섹스 동기는 각 개인의 복잡한 심리적인 요소와 경험, 문화적 배경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의 성적인 욕구, 선호도, 관계 형태, 정서적인 요구 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경험과 성격은 섹스 동기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각 개인이 다양한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개인적인 욕망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욕과 섹스의 진화적 측면은 우리의 행동과 욕망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와 경향을 설명할 수 있지만 개인적 욕망의 복잡성은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이 섹스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각 개인이 다양한 요소들과 상호작용하여 개인적인 욕망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동기와 욕망에 대한 이해는 가능하지만 실제 상호작용에서의 섹스 동기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현재의 지식과 연구로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의 다양한 욕망과 행동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성욕과 섹스의 진화적 측면은 우리의 행동과 욕망에 대한 전반적인 동기를 설명할 수 있지만 개인적 욕망의 복잡성은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이 섹스 동기에 영향을 주며 각 개인은 다양한 요소들과 상호작용하여 개인적인 욕망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이해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o all the things I said.